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28일 토요 경마 진검다리 UCC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금요 경마가 열렸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다 이제 마비가 됐고 이 천안 밑에 쪽에서 열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좌석 예매하시는데 많이 혼돈도 있으셨을 거고 아무튼 좀 어수선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뭐 하지만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행히 그래도 오늘 조철의 문자나 음성을 들어주셨던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평소보다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좀 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아무튼 어제도 제가 조철이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좀 한 주 좀 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던 분들이 또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조철이 적중 경주는 딱 네 개인데 그래도 우리 경마왕에서 환수 3등인가 4등인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개 경주가 모두 방어가 아니고 전부 올 주력 한 방이었죠. 그 네 개 경주 중에서 중요한 게 메인 승부 두 개가 끼어 있었는데요. 제주 하나, 부산 하나. 깔끔하게 메인 한 방, 주력 한 방, 주력 한 방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오늘 먼저 첫 격중이 제주 2경주에서 나왔죠. 삼쌍승까지 제가 불러드리고 문자도 삼쌍승으로 보내고 3번마 필연에 2번마 금빛마 중 3번 2번 쌍거 한방 단통으로 갖다 때리고 3번 2번에 붙여서 1번 5번 삼쌍승 두방 공략하자. 문자 음성 공이 똑같이 당연히 보내드렸죠. 삼쌍승도 7.5배 나왔고 쌍승이 3.1배 나왔고 12.8배 돌돌말이 단통이었습니다. 첫 경주 제주 2경주 적중, 그 다음에가 제주 3경주 적중이 또 연타로 나왔습니다. 6번 3번이었죠. 6번 별빛누리의 3번 칼모로. 요거는 제가 어제 그제 수요일날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 경마 예상 라이브 방송에서 매주 수요일날 저녁 9시에 여러분들께 풀어드리죠. 그 중에 풀어드렸던 경주 뭐 풀어드렸던 그대로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이끼만 꺾는다는 거 다 꺾어졌고 6번 3번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드렸습니다. 4.0배짜리 완장으로. 자, 그 다음에 제주 승부가 4경주 5경주 두 개였죠. 제주 A급 승부가 7번 5번 한 방을 때려놨는데 2, 3착입니다. 2, 3착. 10번마 백두왕자라는 놈이 갖다 꽂으면서 배당을 냈는데요. 눈탱이 맞으면서 2, 3착으로 밀려났었는데 바로 제주 메인 5경주에서 상한가 한 방 때려냈습니다. 10.0배짜리 한 방. 5번마 동서제왕을 놓고 어제 제가 한 방 찍어 먹자 예측권 20장 한방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거기에 정확하게 한 다섯 구멍인가 뚫렸던 것 같아요. 싹 꺾고 어쨌거나 주력 한방은 7번마 유랑극단이었습니다. 이게 뭐 8번마 황금구슬이 현장에서 이빨 바람이 불더라고요. 옳았구나. 다행히 5번 7번이 그래서 배당이 올라갔어요. 쌍승식 10.0배 북승식 6.1배 삼쌍색이 32.1배 나왔죠. 거기에 그렇게 해갖고 제주 5경주 메인까지 해서 제주 경마는 상한가 한 방 때려 먹으면서 마무리를 했고, 자, 부산 경주가 초반에 막 999가 꽝꽝 터졌죠. 꽝꽝 터지다가 4경주에 조철한테 이제 메인 한 방이 또 걸렸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진검다리 예상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뭐 메모 해놓으셨겠지만은 조철이 예고를 했죠. 1번마 그레이트 보스, 11번마 미스터 한센 두 마리가 대끼리가 팔리는데
둘 중에 한 놈을 조철이 불안하게 본다. 그래서 메인 승부 들어간다. 둘 중에 한 놈은 꺾고 간다 그랬죠? 자, 바로 11번마 미스터 한센을 현장에서 완전히 베팅권에서 꺾어내고, 뭐 2점 몇백가 나온 것 같아요. 꺾어내고. 자, 오경환이의 13번마 청담파이어가 이게 메인 한 방짜리. 야, 배당이 그렇게 빠집니까? 에, 쌍승식 8.8배, 복승식 4.6배. 그래도 뭐 2점 몇배짜리 꺾어내고 메인 한 방이었죠? 1번 그레이트 보스의 13번 청담파이어. 자, 시원하게 한 방, 상한가 두 번째, 8.8배 한 방. 네, 이런 게 돈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제주 메인 10.0배, 부산 메인 8.8배. 완짱, 완짱. 자, 상한가 두 방. 시원하게 갖다 주사 먹었고. 나 제일 열받는 거는요, 우리 마지막 이 부산 육경주가 사람 잡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부산 육경주까지 메인 한30 몇배짜리를 먹는 걸못 먹고 나왔더니. 이게 5번마 백문백답, 이 대가리 당연히 팔리는데,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는 따로 있다 그랬죠. 바로 11번마 미스터 어플릿. 이거를 놓고 가는 승부기 때문에 메인으로 가자 그랬는데. 주력 한 방이 뭐였습니까? 11번, 7번, 빠샤야, 빠샤. 야, 이런 이김이 끝났다고 11번, 7번 한 20배 나왔죠. 땡땡부도 온다고 하는데 점버 블레이드가 날아옵니다. 4번이. 오경환이가 한 번은 병을 주고 한 번은 약을 주고 그러네요. 메인 승부 2, 3차. 야, 이거 진짜 좀 짜증나대요. 하지만 조철이 불안한 인기마라는 거, 불안한 인기마 꺾는다는 거다 속절없이 꺾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맞춰 먹는 거, 못 맞춰 먹는 거 있지만, 이 5번마 백문백답 놓고 얼마나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죠? 야, 우리는 그래도 11번 미스터 어플릿을 놓고, 4번까지 연결을 하셨다는 분이 문자 몇 분이 또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촉으로 맞추시는 거죠. 그렇다고 조철이 뭐 구멍수 막, 한두 끝도 없이 밀릴 수도 없고. 나눠봐야 딱 네 구멍으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제가 그 예상하기 전에 이제 삼상승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어제, 우리 그 동료 예상가, 후배 예상가 한 친구가 뭐가 뚜껑이 막 속된 말로 존나게 열려가지고, 어떤 놈을 막 신나게 씹더라고. 뭐야, 이거 어떤 놈이 그런 거야. 뭐, 글 제목이 어쩌고, 삼상승 300배인가, 200배인가, 뭔가 어쩌고, 막 난리를 봤더니, 그글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놈인가 봤더니, 허구한 날 주둥이 털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 그 맹인 방송 같이 하는 놈 하나 있죠. 그 맹인 방송이지, 맨날 선글라스 끼고 이런 방송하는 게 맹인 방송이지. 제대로 이렇게 눈을 못 보니까 선글라스 쓰는 거예요. 지 말로는 조명이 어쩌니 어쩌니, 니김이 지 조명이 많겠습니까? 조철이 조명이 많겠습니까? 여기 제가 이러고 보면 여기 조명 다 보이죠? 조명이 합이 6개입니다. 합이 6개. 이런 밤에 하는 방송에 선글라스 끼고 하는 거는 회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걸 갖고 뭐 조명을 보면 어쩌고요. 그냥 솔직히 이게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면요, 정말로 눈깔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딱 까놓고 하면은 자신이 없어. 아무튼 그놈이 그렇게 예상가들을 얼마나 씹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예상가 진짜 아주 지가 무슨 신이야, 신. 뭐 과대광고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러더니 이 새끼가 딱 코가 꼈더라고 보니까. 야,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 이 자식이 뭐 어쩌고 예상가들 잘난 척하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삼상승 200배인가 300배 뭐 적중을 했다고 해놓은 게 구라더라고 진짜 보니까. 그게 왜 구라냐면 네, 그 친구 말이 맞는 거죠. 조철도 삼상승에 배당을 올리고
삼상승의 광고를 할 때는 최소한 첫 번째 조건은 일착 들어온 게 축이래야 맞는 겁니다. 그잖아요. 일착 들어온 게 축이래야 그나마 삼상승 기본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요, 주력 한 방. 예를 들어서 1번, 2번 주력 한 방에 1 놓고 3, 4 방어하면 삼상승의 1, 2착은 1번, 2번이 붙어 있어야 맞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조철이 제주 이경주에 3번, 2번 쌍복 한 방에 1번, 5번 삼상승 두 방 그랬죠. 그럼 3번, 2번, 5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철은 삼상승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이 대가리 안 치고 2번이나 5번이 대가리 친 것 같고 삼상승 올리면 그건 사기꾼 도둑놈의 새끼들이죠. 어? 그런데 좋다 이거야. 먹고 살으려고 득보잡들이 하는 거는, 이거는 득보잡 새끼가 주둥이는 어디서 족같이 떠드는 건 배워가지고 말이지, 맹인처럼 어? 장님처럼 선글라스 띠익 입어갖고 헛소리만 딜딜딜딜. 보니까 이게 구라를 쳐놨더라고, 족중광고를. 남들 욕하더니. 그래서 그런 새끼들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방에 들어가서 박자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문자가 하루에 5만원이니 10만원이니 15만원이니 이런 니김이 진짜, 아니 병신들 아닙니까? 병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문자 신청하고 그거 이 사람들 그 병신들 아니에요? 그거 보면 뭐 이렇게 그 유튜브 우리 하다 보면 슈퍼챗이라고 이렇게 쏴주는 거 있고, 다음에 후원 계좌라고 뭐 보내주는 거 있고 그래요. 뭐 가끔 가다가 회원들이 아 수고한다고 보내줄 수는 있지. 그거를 니김이 여기 화면 저기에다가 후원계좌 뭐 슈퍼챗 누구누구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번쩍번쩍. 제가 언젠가 한번 썼죠. 앵벌이도 예상가 하냐고. 그 앵벌이야 앵벌이. 아니 우리가 경마 예상가지 유튜버냐고요. 그건 유튜버. 이 유튜브 방송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후원을 받고 계좌를 받는 거지. 아 우리는 시브랄롬 새끼가 문자 요금 받지, ARS 요금 받지, 거기다 후원을 뭐 한다고 받냐고. 그게 앵벌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듣고 꼬라지가 난다고 또 펄짝펄짝 연병을 하더라고. 아무튼 별 거지 같은 새끼가 하나 유튜브 이 코로나 공백 기간 동안에 어그로로 그냥 이거 떨면서 조금 모아놨나 본데요. 그런 거는 한두 달도 안 갑니다. 오늘 제가 그 후배 예상가하고 통화하면서 서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 뭐 후배 예상가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하고도 한번 푸닥푸닥한 친구예요. 후배.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제 영상에 그런 거 하나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성질 젖 같은 놈, 성질, 그 다음에 치사한 놈. 젖 같은 놈하고 치사한 놈하고 뭐가 다르냐? 성질이 젖 같은 놈들끼리는요, 서로 시발놈 저발놈 하다가 소주 한잔 먹고 형동생하고 금방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비하고 이 치사한 새끼들 있죠? 야비하고 치사한 새끼들 있죠? 그런 놈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 그런 유형의 놈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참 웃기도 많이 웃고 새벽에. 아무튼 찍소리 하지 말고 지 방송이나 하고 있으면, 아 우리같이 대가리급 메이저들이 그런 듣보잡 새끼 뭘 하든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럼 맘먹으려고 그러니까 혼나는 거야. 맘먹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뭐 하여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제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오늘 그 유튜브 제가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우리 조철 스타일 지금 몇 명이죠?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진짜로 7,000명 가기 힘드네. 그거 1,000명 가기가 그렇게 힘드나, 여러분? 6,950분이에요. 이제 딱 50분 남았어. 50명, 50명.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제일 피해본 게 조철입니다. 아무튼 빨리 이제 7,000명대로 좀 넘어가게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은 두 번 누르면, 구독이나 좋아요, 알람 모두 두 번 누르면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세 번 눌러야 돼요. 그러면 홀수로. 안 누르신 분들 조철 스타일 구독. 오늘도 보세요. 우리 그 어제 그제 그 수요일날 제가 그 프레시 라이브 예상 방송에 조철이 제주 경마 한 것도 맞춰 드렸죠. 또 우리 최용찬 의원 중간에 전화 연결했는데 아까 그 오경준과 육경준과 배당 나온 거 11번 메이저 펀치 깔끔하게 들어오잖아. 20배. 어저께 최용찬 의원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거 배당이 좀 나오는데 챙겨가라. 정확하게 가다 꽂아드렸습니다. 야, 멋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월요일날 조철 스타일 방송이나 수요일날 조철 스타일 프레시 라이브나 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항상 잊지 말고 찾아주시고. 자, 오늘 이제 금요 경마 마무리 잘 했으니까 토요일 경마도 또 열심히 달려봐야죠. 과천 1, 3, 6, 7. 과천 1, 3, 6, 7. 제주교차는 3경주와 5경주죠? 이거 6경주가 아니네. 아, 이게 잘못됐네. 잠깐만요. 자, 제주 3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 7경주. 제주교차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그 자, 아직 계좌번호 보내달라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이거 잠깐 한번 다시 비춰드리고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루에는 2만원이고요. 3일은 5만원입니다. 뭐 금토 하시든지 토일 하시든지 이틀 하시는 분들은 4만원 그냥 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신한은행 계좌번호 조철의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자, 요거 화면 잘 메모해 놓으시고. 자, 이제 추천경주 1, 3, 6, 7, 제주교차 3경주, 5경주. 자, 승부처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제주경마가 먼저 하기 때문에 과천 1경주가 아마 중간에 이제 중간부터 시작할 겁니다. 과천 1경주. 예,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대끼리 깰놈이 한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예, 8번마 스타블레이드가 직전 경주 최적 중간 선입 정도 하면서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습니다.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도 그만큼 뛰었고, 자, 요번에 정상주기 맞았고, 기본 잠재력 앞서 있는 안토니오. 이동합 기수보다 몇 급발 위죠, 기승술이. 자, 이 8번마 스타블레이드가 대가리 팔리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대끼리가 그 옆에 7번마 콜조입니다. 자, 최범연이 코털. 범연이가 지난주에 아주 방방 날랐죠. 우리 조철 스타일에도 파이팅 히어로 가지고 한방 막권으로 상한간방 때려주면서 파이팅을 했었는데, 자, 이게 대길입니다. 자, 이제 물론 실전 적응도 했고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최범연 기수의 7번마 콜조이 뭐 좋습니다. 8번, 7번, 7번, 8번. 자, 요거 두 놈을 때려잡으러 갈 한 놈. 자, 여러분들 그 메모들 해보십시오. 쌍승식 배팅까지 꼭 하셔야 된다. 쌍승식 배팅까지. 네, 조철이 놓고 때리는 요놈 달라박스가 가면은 쌍머리 갖다 꽂는 직전 경주 얼레벌레 좀 뭐 안 간 건 아니지만 덜 탄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그런 놈이 하나 있는데 준비 잘 해놨습니다. 이번에 발주 연습도 딱 끊어놓고
기승기수가 칼 딱딱 놨는데, 자, 요거, 요번 일경주 8번, 7번, 대끼리 막음. 깨러갈 놈 하나, 달라박스 하나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노리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승부처. 자, 과천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과천 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자, 육군의 1200, 별정 A형. 뭐, 요번 주에 뛰는 거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이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레이팅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뭐, 레이팅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다 영어니까요. 뭐, 상생 경마라고 이름을 정했던가 그렇습니다. 자, 요번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찍어 먹기. 오늘, 제주 메인 A급, 부산 메인 A급, 깔끔하게 찍어 먹기, 10.0배 한 방, 8.8배 한 방, 상한 같은 게 찍어 먹고 왔죠. 자, 이번 3경주 역시도 그런 찍어 먹기가 오는데요. 자, 4번 마, 엘리트 파워, 엘리트 파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23조 유재길 거기에 이혁기수 얘네들 둘이 이혁이가 차라리 자기 아버지 마방 13조에서는 그런 티를 안 내는데 이상하게 요 23조 말을 타고는 뭔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경기 전개를 자주 합니다. 뭐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전도 유망한 기수가 그다음에 이제 과천 경마장에서 나름 고참급 대가죠 유재길 주구사도 열심히 탑시다. 자, 이 데뷔전에서 이게 선행력이 분명히 있는 놈인데 처음에 잠깐 승 밀어보더니 잡부가더라고 그러더니. 자리도 못 잡고 외곽으로 빙글빙글빙글 돌리면서 그냥 액면상 제대로 보면 전개가 불리해서 밀렸다 뭐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 요거 봐라 요따오로 타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 전개였다 이거죠 자 이제 실전 경험이라고 치고 경주거리 적응도 했다고 치고 앞에 가야죠, 앞에. 직전 경주 모습 보면 당연히 따라가도 되는 그런 그림이지만, 자, 일단은 앞에 가는 그림으로 놓고, 자, 문제는 여기에 7번 마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관계 좋죠, 관계. 말 이름들 짓는 거 보면 참 희한하게들 많이 져요, 그죠? 재검 받고 오는 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잠깐만, 약간 이게 온도를 좀 내려야 되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7번 좋은 관계가 출주 공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재검 기록은 1분 02초대. 현종이가 외곽에서 꾹 누르고 잘 탔는데, 나비드 기수입니다, 나비드 기수. 오늘 뭐 반가운 얼굴도 멀로 기수도 많이 타던데. 7번 마 좋은 관계. 관계는 좋은데, 출주 공백이 좀 문제다. 제가 요번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노리는 거는요, 4번하고 7번 두 마리 중엔 그래도 승복기가 좀 없었던 4번 마 엘리트 파워를 좀더 낮게 본다. 해놓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7번 마 결론은 7번 마 좋은 관계가 아닌 다른 놈 노리는 놈한놈 지금 좋은 관계가 4번 7번이 객길이에요 객길이 마번이 아닌 조철이 노리는 또 짭짤한 한구라 마권이 숨만
고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또 바람이 또 얼마나 불지 걱정은 되는데, 바람 불기 전에, 그런데 요새는 어쩔 수가 없죠. 인원이 몇명 되지 않는 거, 한정된 인원이죠. 오늘 보세요. 그 경환이 13번 뭡니까? 그거. 야, 그게, 아까 제 메인, 청담파예요. 야, 그게 그러고 배당이 떨어질 일이에요. 복승식 4.6배, 상승식 8.8배. 야, 진짜. 저는요, 이 그레이트 보스하고 11번 미스터 한센 이게 한 2.0배 갈줄 알았어. 야, 바람 무섭게 불더라고요. 자, 그만 좀 떨어져라, 그만 좀 떨어져라 했어요. 자, 이것도 4번, 7번 이게 이제 배당이 몇 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몇 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 삼경존을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번마 엘리트 파워, 7번마 좋은 관계, 4번, 7번. 자, 얘네 두 놈을 깰한 놈. 아나짜리 한 놈. 자, 고놈이 벤츠한테다. 또 시원하게 완짝 예측권 20장 한방 시리로 들어갑니다. 걸리면 또 상한가죠. 우리 조철의 메인 찍어먹기. 뭐한 5배에서 10배, 15배짜리 한방. 얼마나 좋습니까? 돈 되는 거죠. 허구한 날 999, 50배, 100배, 200배, 500배. 언제 맞추고 얼마 살 거냐, 이겁니다. 그거는 소액 배팅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마법, 그런 예상가 찾아가시는 거고. 본질 좀 하고. 나는 그딴 배당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거기다 대끼리도 싫다. 먹을 만한 배당, 때릴 만한 배당. 조철 스타일입니다.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무조건 한배 타고 한구라 약속을 드릴 테니까.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예, 세 번째 승부처 육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400 결정 삐엄. 야, 이거 오늘 초반에 좀 썰레발이 좀 떨어뜨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과천 육경주. 자, 오랜만에 단통입니다. 단통. 두놈 땡땡 단통. 종칠 때까지. 이 단통도 여러분들,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은 두놈 땡땡이 단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먹던 못 먹던 단통, 이런 거 좋아하시는 우리 팬분들이 꽤 많으신데, 요번 육경주가 그렇습니다. 육경주가 3번마 에코빅터, 빅터하르 기수, 거기에 박현우 기수의 9번 로열 엘비스, 김용근의 10번 세네 아이린, 그다음에 임기현이의 13번마 발베니, 3번, 9번, 10번, 13번, 3번, 9번, 10번, 13번. 자, 딱. 네 마리 불러드렸죠? 네 마리. 다른 거 전부 XXX 다 쳐놓으십시오. 3번, 9번, 10번, 13번. 삼복을 사든, 삼쌍을 사든, 단통을 사든, 두 방을 사든, 세 방을 사든, 이 마법 안에서 사는 겁니다. 3번, 9번, 10번, 13번. 자, 이네 마리 중에 뒤에 보이는 삼박사일 끼워도 두놈 땡땡. 마판 넘버원 조철의 메이드 단통! 단통입니다. 두놈 땡땡. 자, 두말안 합니다. 자, 육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 두놈 땡땡 단통으로 깔끔하게 갖다 꽂아놓을 테니까. 자, 육경주. 현장 예산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메인 승부. 칠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400. 별정 B형 연령 오픈 레이팅 65까지인데요. 야, 요거 7경주도 또 제대로 하나 걸렸습니다. 따끈한 달러 박스가 한 마리 또 숨어 있네요. 빅투아르가 다시 한번 곱비 잡은 2번마 에코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죠?
9번마 돌아온 뽀빠이, 11번마 아이언 삭스의 선행 다시. 뭐 11번 아이언 삭스가 선행 까고, 2번 에코빌, 9번 돌아온 뽀빠이, 거기에 1번 빅트리플까지 취급으로 날라오는 놈들입니다. 느닷없이 8번마 샤크짱이 직전처럼 배당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또 보이고요.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2번 에코빌,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사실 빅토르 기수하고 얘가 잘 맞죠. 계속 빅토르하고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진 적도 많아요. 그잖아요. 조금 이 1, 2, 3착 안에는 들어오지만 3착으로 꺾어진 게 두 번입니다. 그죠? 믿어 못 믿어 믿어 못 믿어. 대가리 팔립니다. 요거 뒤로 돌려놓고 직전에 전개가 좀 꼬였고 직전에 아쉬움이 남았던 놈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액면상 2번마 에코빌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린다. 요거 찬스가 왔습니다. 요거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11번 아이언 삭스 같은 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1400이지만 직선에서 다 이제 그 뭉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뭉치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아마 볼만한 취입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조철이 놓고 때리는 대가리가 아마 그 벤츠 엔진 달고 쫙 날라 들어올 겁니다. 취입으로 대가리 딱 칠 겁니다. 멋지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래서 저 이번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상한가 혼합 3분의 1400으로 열립니다. 예측권 20장 1000만원 딱 걸렸다. 딱 한 놈 걸렸다. 자 그 놈을 달러 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놓고 자 7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8일 토요 경마 과천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제주 경마는 3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에 이어서, 오늘 토요 경마도 또 제주 경마 갖다 때려 먹어야죠. 자, 먼저 제주 첫 번째 승부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인기마 접전인데요. 김다영이가 기승을 한 4연승에 도전하는 3번마 성공기원입니다. 이건 뭐, 요번까지 인정해야죠. 부러질 때까지 일단 인정합니다. 3번마 성공기원. 다시 한번 성공기원을 하는데 자 문제는 후착입니다. 2번마 육탄왕자가 직전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좋은 모습 보였고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5번마 오라군주. 거기에 약간의 배당이 좀 나오지만 직전에 공백 이후에 아쉬운 3착했던 9번마 선봉출격.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출시가 바짝 오른 10번마 달빛 신화. 자, 이 정도 마필들이죠. 거기 뭐 박재희 기수의 8번 홈런 신화도 조금 신경을 씁니다. 8월 달에 잘 뛰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박재희 기수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요거는 현장에서 좀 챙겨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3번마 성공 기원을 놓고 조철이 지금 언급해드린 대여섯 마리 마필 안에서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팔리든 말든 우리는 일단 주력 한방으로 제대로 꽂아 먹으면 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10배 이하짜리라도 주력 한방의 파괴력은 크죠. 돈지라는 새끼들이 똥밟는 소리들 하죠. 항상 그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맞춘 거는 배당이 좆도 없어도 나는 주력으로 맞췄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설레발이더라고. 놈들 씹을 때는 그 사람 적중내역 가서 봐라. 배당이 좆도 잡배당밖에 없는 그런 거 맞추고 한구라 했다 그런다. 그런 놈들은
안경을 맹인 안경을 껴야 되는 게 아니고 돋보기 안경을 껴야죠. 그죠? 그래야 내거남거잘 보죠. 그죠? 남 씹는 새끼 치고 자기 제대로 된놈 없어요. 그죠? 맹인 방송.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 위원님, 그 맹인 방송에서 또 위원님 까던데요. 이러고. 그래서 내가 봤어요. 보는데 이건 완전히 후랴들 너무 새끼더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언제 제가 날 한번 잡아갖고 한번 싹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싹 조질라고. 자, 3번만 성공기원 놓고 제대로 찍어먹기 한번 들어간다. 제주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가겠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마지막 오경주. 또 제주 메인 어제 오늘 금요경마처럼 또 한구라 찍어 먹어야 돼. 상한가로 제주마 2등급으로 열리는 1110m 핸디캡 레이팅 100까지. 자, 연령은 다 열려 있습니다. 연령 오픈 메인 승부. 자,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는 벤천대 때리러 갈 아나짜리 달러 박스가 한놈 있기 때문에. 자, 그놈 놓고 상한가방 때리러 갑니다. 요번에 접전이에요, 접전. 아,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모릅니다. 최근에 좋죠. 그래프가 쫙 상승하고 있는데, 추입력 좋은 1번 마, 신의 용병. 자, 3번 신의 장군. 신의 시리즈고. 일단 선행 조지고 버티기 시도할 8번 마 천일수, 10번 마 불빛 영웅도 한칼 있는 놈이죠. 추입으로 12번 마 제천대성도 최근에 호전된 걸음으로 좋은 걸음 보여주고 있는 놈이고, 거기에 뭐 대당 아나짜리들 예전에 기본기 있었고. 야, 측정 경계 반 것도 아마 살짝 나오더라고요. 이제 7살 된 마필이지만 고영덕이네. 4번 마 함지박이라는 마필. 거기에 기수가 좀 덜덜해서 그렇지. 자, 그래도 김한남이 자가용입니다. 5번 마 당대가문. 요것도 신경이 좀 거슬리는 그런 마필인데요. 이 4번, 5번 같은 건 걸리면 스쳐도 고배당입니다. 자, 결론은 나머지 마필 중에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거죠. 네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왔다 갔다 막 팔리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제주 6경주는요, 아, 제주 5경주는요, 비슷한 마필들 중에 딱 걸렸어요. 조교 좋다고 제가 다 보고 받았고, 전개 딱 제대로 돼 있고, 전개 선취 전개 용이하고, 원하는 문짝에, 원하는 게이트에 들어가 있고, 기승기수, 적정기수 안 좋고, 3박자가 다 맞았습니다. 자, 고놈이 대가리다. 자, 요거는 충만 선정을 잘하면 적중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주력에다가 한방 때려가지고 상한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자, 오늘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자, 펜싼데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자, 제주 5경주 메인 승부를 마지막으로 11월 28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토요경마 예상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아무튼 오늘 그 토요경마도 준비 많이 했고, 또 여러분들께 좋은 거 많이 때려드리려고 요거 이제 방송 끝나고 뭐한 서너 시간 좀더 이제 승부처 좀 체크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내일, 저는 항상 오전 일찍 말을 타러 갑니다. 한 6시 반, 7시에 일어나서 말을 타고 1시간 정도 타고 오는데, 내일도 가서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금요경마에 이어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 계좌 입금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을 조철의 핸드폰으로 남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